1392년 음력 4월 13일 선조 25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약 16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일본군은 부산진과 동래성을 장악하고 한양까지 단숨에 쳐들어왔고 불과 20여일 만에 한양은 왜군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조선의 임금 선조는 위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죠. 일본군의 잔인한 살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육지에서의 패전은 계속되었지만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은 옥포, 합포, 적진포, 사천, 당항포, 율포에서 일본 전함들을 차례로 격침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바다를 통한 보급이 막히게 되죠.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예부대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필두로 구키 요시타카와 가토 요시아키 등의 수군들을 규합해 조선 수군을 토벌하라 명하게 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 침략 시 용인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맹장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임이 아주 두터운 인물이었죠. 용인전투는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모인 조선군 약 5만의 병력이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1600여 명의 병력에 의해 어이없이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한껏 기세등등해진 와키자카 야스하루, 두 개의 원형고리가 사슬처럼 연결된 와치가이모는 그의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었죠. 리순신. 당시 그가 이끄는 일본 정예함대 70여 척은 거제 견내랑에 머물고 있었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통영 당포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적들이 견내랑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순신. 영감은 대체 어찌 싸우려 하십니까? 그는 적들을 포위해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진법, 바로 학익진을 구상하고 있었죠. 마치 학의 날개처럼 펼쳐진 거대한 성벽. 이순신은 이 엄청난 위압감을 적들이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바다 위의 성이라니 가다치도 않는! 시방 우리는 공세가 아니란 수세야!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이 진법을 고집합니다. 거대한 성 위에서 적을 내려다보고 공격하는 것처럼 해전에서도 일본의 전함보다 커다란 판옥선이 그 성벽이 되어준다면 아군의 피해는 최소가 되고 적들의 피해는 극대화시킬 수 있었죠. 사례도 기억하려나도 사해가 미티기타토유 각구역군의 진가도 요자형으로 적을 포위 공격하는 학익진은 육상 전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것이었지만 이것을 해상 전투에서 펼치려 하는 이순신. 진정 학익진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학익진에도 약점이 있었는데요. 첫째, 적을 포위하다가 아군의 대열이 얇아지면 자칫 측면이 뚫리게 되어 적에게 후방이 노출된다는 것. 둘째, 빠른 배로 돌진하는 일본 수군을 적시에 포격하지 못하면 백병전에 강한 일본군에 의해 아군이 위험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좁은 해역에서는 적을 포위할 정도의 진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순신은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전라 우수사 이역기, 경상 우수사 원균과 연합해 적들을 포위할 수 있는 충분한 판옥선을 확보 후 학익진을 쓰게 됩니다. 평소 이동 시엔 첨자진을 유지하다가 전투가 시작되면 날개를 펼치는 이순신의 학익진. 이때 이열 횡렬로 학익진을 펼치는 것이 포인트였죠. 이것은 아군의 대열을 두텁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일렬이 제자리 선회를 하면서 측면, 앞면 모두에서 포를 쏘고 빠지면 이열이 교대로 나서 다시 선회하며 포를 쐈습니다. 이는 전후좌우 사방 포격이 가능하고 배의 바닥이 넓은 평저선이었던 판옥선이라 가능했던 전술이었죠. 게다가 화력은 세지만 장전 시간이 오래 걸렸던 조선 총통의 단점을 보완한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몰려오는 적들에게 숨쉴 틈도 주지 않고 교대로 연발 포격을 가했던 조선 수군. 속도에 치중하느라 두께가 얇았던 일본의 전함들은 조선 수군의 포격에 산산이 부서져 조각나버렸죠. 하지만 심하게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적들을 정확히 맞추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도 적들이 사거리에 들어오면 직사 포격으로 명중률을 높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도와 조류 등의 영향 때문에 뛰어난 기동력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학진을 위해 당시 조선 수군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을지 짐작이 가네요. 그리고 빠르게 돌진하는 일본군들을 저지하기 위해 이순신은 거북선을 선봉에 세우게 되죠. 세존 무료 북카이센. 북카이센. 이것은 일본이 거북선을 부를 때 쓰던 말. 사실 북카이센은 에도 시대의 한 소설가가 거북선을 소재로 연극을 만들면서 생긴 이름이었고, 실제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는 거북선을 장림선이란 뜻의 메구라 부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북선은 조선군의 주력 함선인 판옥선을 개량했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이 판옥선은 갑판이 2층 구조로 돼 있었는데 노군들은 1층에서 안전하게 노를 젓고 군사들은 2층에서 적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빠르지만 내구력이 떨어지는 일본 주력 함선 세키부네와는 달리 반동에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고 높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살려 포격 전술이 가능했죠. 거북선은 이 판옥선의 갑판 윗부분에 둥근 덮개를 덮어 방어력을 높이고 앞에는 용머리 모양의 충각을 달아 돌격전에 용이했기 때문에 하객진의 선봉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가볍고 빠른 배의 장점을 활용한 전법을 고사했는데요. 조총으로 원거리 사격을 하며 상대의 배로 올랐다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었죠. 거북선의 형태는 이러한 일본의 전법을 무력화하기 딱 좋은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하객진의 약점을 모두 해결한 이순신. 이제 남은 것은 적들을 넓은 한산 앞바다로 유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적들을 여기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옥포와 사천 등 여러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크게 당했던 일본 수군은 그를 조심하고 있었는데요. 이순신 또한 이까요나 모노카. 하지만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미 용인 전투에서 커다란 전력차를 뒤집고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기에 조선군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런 기세등등한 와키자카의 사기를 이용해 유리한 지형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려 하죠. 제가 유인해 보겠습니다. 조선군 유인함대는 견내랑에 정박해 있던 왜군들을 도발하기 시작하고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던 중 갑자기 조선 수군이 뱃머리를 돌려 달아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런 조선 수군을 얕잡아 보고 당초 연합작전을 무시하고 돌격해 들어갑니다. 30 여리에 걸친 추격전. 폭 180m, 기 4km의 좁은 견내량을 벗어나자 마침내 넓은 한산도 앞바다가 나타났죠. 1592년 음력 7월 8일 선조 25년 통영 한산도 앞바다. 전군 출정하라.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불리는 이 한산도 대첩은 일본 수군의 주력을 거의 격파함으로써 바다를 통한 보급과 함께 육상으로 진격하려던 일본의 수륙 병진 계획을 보기 좋게 좌절시켜버렸는데요.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전 금지령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남해의 제휴권을 조선 수군이 완전히 되찾게 되죠. 또한 한산도 대첩의 승리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자 이에 힘을 얻은 우위병들은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고 일본의 육로 진격은 멈추게 됩니다. 실로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판세를 뒤집은 한방이었죠. 한산도 대첩에서 대패한 와키자카는 무인도로 겨우 도망치게 되고 그 무인도에 식량이 없어 무려 열흘 동안 미역 같은 해초를 먹으며 버티다 뗏목을 만들어 간신히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패배를 잊지 않기 위해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던 날짜에 집안 전체가 미역만 먹는 풍습이 생겨나 미역 장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한산 용해 출연 이후로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영화 노량이 제작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노량에서는 김윤석이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아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며 그 외 백윤식, 정재영, 허준호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합류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그럼 더 재밌고 유익한 영화 이야기로 곧 다시 뵐게요. 영화 역사를 한 번에 믿고 보는 카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르르.